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고려 말기의 개혁 군주 공민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대 공민왕이 즉위하기 이전에 우리 고려는 80년 동안 원의 간섭을 받게 되죠. 자, 우리 고려는 사실은 이제 자주국이 아니라 이제 원의 제후국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제 고려왕이 되려면 반드시 이제 왕자 시절에 원나라 수도인 바로 대도 북경에 머물면서 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고 나서야 고려왕이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왕의 묘호에도 충무순왕, 충무순왕, 자 원나라 황실에 충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임금이 뭐 충렬왕과 충선왕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80년 동안은 원나라가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청이다, 임시관청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제 몽골이 일본 운정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나중에 이제 일본 운정이 중단된 뒤에도 정동행성은 계속 남아 있으면서 고려 내정을 간섭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 원간섭기 80년 동안은 우리 고려 영토가 상당히 이제 원의 직할령으로 편입되면서 영토가 축소되기도 하죠. 그다음 이제 고려의 지배층들 사이에서는 원나라 풍습, 호복과 변발이라고 하는 이 원나라 풍습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많은 고려 여인들이 공리란 이름으로 원에 끌려가게 되죠. 이 80년 동안을 우리가 이제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351년에 이제 공민왕이 고려의 31대 임금으로 즉위를 합니다. 공민왕은 충수광의 아들인데요. 11살 때부터 원나라 수도인 대도 북경에 머물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22살에 원나라 공주인 노국공주와 결혼을 해서 고려왕의 고려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공민왕은 가슴속 깊숙이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이제 원나라 몽골의 세력이 중원에서 급격히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민왕은 즉위한 이후에 1년의 반원 개혁 정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뭐 호복과 변발, 이 호복과 변발이라고 하는 몽골의 풍습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친원파 귀족, 기왕후의 오빠였던 이 기철을 숙청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오늘날의 함흥 원산 일대죠. 이 쌍성 총감부를 유인우 장군을 보내서 무력으로 탈환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내정간섭기구로 변질된 정동행성도 혁파를 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중용을 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자 여러분, 저는 밭전자죠. 민은 백성민자죠. 그러니까 이제 권문세족의 대농장, 그 다음에 이로 인한 농민몰락 이런 걸 이제 개혁하는 그런 일도 추진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공민왕 개혁은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힘을 잃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노국공주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노국공주는요, 이제 사실 공민왕과 정략결혼으로 만났지만 우리 역사에 기록된 최고의 어떤 애처가가 이 공민왕입니다. 이게 노국공주와의 사이가 금슬이 아주 좋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만에, 결혼한 지 15년 만에 이제 노국공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애를 낳다가 노국공주가 죽게 되죠. 노국공주를 잃은 공민왕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죠. 그래서 공민왕 개혁이 한동안 중단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려 말에 쓰러져가는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개혁하고 원으로부터의 어떤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임금, 바로 공민왕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